네, 반갑습니다. 박재열입니다. 자, 이때는 같이 좀 인사도 좀 해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먼저 뭐 1차 올해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먼저 1차 합격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2차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시간이고요. 시험을 저희가 이번 시간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2차 시험을 대비를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해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서술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답안지를 걷어가가지고 제가 첨삭을 해드리는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에는 뭐 10분, 한 15분 정도 이제 답안지 작성 요령 관련돼서,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원칙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시험이 우리 올해 43회인가요? 43회 정도 이게 선배들이 다 이렇게 이제 답안지 작성,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서술하는 시험들이 꽤 많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시험 작성 요령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게 좀 끼는 게좀 많이 불편하네. 답안지 작성 요령 설명 한번 드리고,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 한번 치르고, 시험이 끝나면 이렇게 해설을 하는 과정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험을 보시게 되면,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요 답안지 이제 10장을 드릴 거예요. 총 이제 원래는 표지까지 해서 11장을 드립니다. 답안지는 똑같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고요. 칸수도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똑같고. 그냥 표면에 이제 외지가 하나 들어가지고 뭐, 과목이 적혀져 있고, 시험 시간 적혀져 있고, 이제 밑에 뭐, 감독관들 있죠? 이제 시험 보러 가면 감독관들이 이렇게 사인하시는 난이 이렇게 있고, 뭐, 점수 매기는 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항상 시험을 보시기 전에 10장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아우, 나 이거 너무 아까운데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10장을 똑같이 준비를 하시고,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고, 나중에 내가 제가 뭐 다음 시간 되면 이것도 답안지를 또 나눠 드릴 거예요. 첨삭을 해 드린 내용을. 그러면 그 뒤편으로 해서 내가 또 동일하게 또 써보시게끔 연습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반대편에.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시간에는 많이 써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핵심 정리할 때는 한 4월 달 정도부터 쓰시는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뭐 조금 앞전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녹화 전에도 살짝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작년 10월 달부터 어떤 분들은 너무 급해가지고 10월 달부터 막 쓰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손목이 나가가지고 나중에 되면 쓰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뭐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험 보러 가시면 문제 딱 받고, 자, 시작하십시오 하면은 그냥 이제 백지에 멍해요. 안 써져요. 근데 옆에서 막 술을 먹나? 막 누가 이제 너무 잘하는 애들 막 써요. 그러면 거기에 더 긴장이 돼가 난안 써져 막 손이 막 떨려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오신 분들이 뭐 준비가 안돼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지금 시간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행히 저희가 이제 연습한 문제가 나오면 좀 다행이긴 한데, 나오면 다행이긴 한데, 문제를 내신 분들이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저희가 최소한 뭐 수업 시간이라든지 현재 뭐 기본 핵심 정리 모의고사까지 한세개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한 한 번에 언급을 해왔던 문제들, 보통은 이제 문제들이 한 7에서 한 8문제 정도가 나와요. 배점은 작게는 소문제로 해가지고 5점짜리, 10점짜리 또는 이제 갈로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해가지고 하나의 뭐 2점짜리 간략간략하게 약수라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게는 30점짜리로 해가지고, 30짜리 하나 이제 놓치면 이제 뭐좀 힘들다고 좀 보셔야 되겠죠. 이제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가지고 쓰셔야 돼요. 그러한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 저희가 이제 2차 원서 접수를 안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번호가 안 나올 거예요. 수험 번호가. 나중에 이제 중간에 이제 수험 번호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과목 적으시면 되시고, 대부분은 시험 치시기 전에 다 적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성함 적으시고, 옆에 이제 뭐 수험 번호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적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답안지를, 뭐 앞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게 이제
다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니에요. 이제 누가 이제 학원 게시판에 어떻게 이제 답을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이제 좀 설명을 댓글을 달아가지고 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자, 답안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4용지 하나 줄 거예요. A4용지. 용지. 어떤 분들은 필요가 없어가지고 볼펜 똥땅 된데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이 A4 용지를 주는 건 이게 목 찾아보라고 요걸 줘요. 또는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뭐 신체 쪽이라든지 우리도 예전에 계산 문제가 이제 암산으로 해가지고 나온 경우도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문제 이렇게 뭐 풀이하라고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종이가 있는데 이거 쓸 시간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예전에 이제 지금 제도 바뀌고 난 예전에는 시간이 100분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한 과목당 90분 줘요. 90분에 이 10장을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10장이라고 했잖아요. 10장이면 한 장에 10점 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10점 배점 한 장에. 그러면 뭐 문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10점짜리 있을 수 있고 15점짜리 있을 수 있고 25점짜리 뭐 30점짜리 그러면 뭐 10점짜리에 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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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뭐 간략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점짜리나 25점짜리나 한 최소한 20점짜리 이상이면 최소한 목차 잡으셔야 돼요. 목차 최소한 무조건 목차를 잡으셔야 돼요. 목차를 잡는데 목차는 이론 같은 경우에도 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민법 750조의 뭐 불법행위법에 대해서 뭐 설명하시오 이러면 이제 뭐 거기에 대한 법조문 외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뭐 고의 뭐 과실을 해가지고 뭐 손해를 가한 자는 그 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그 고의는 뭐다? 과실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는 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목차를 잡으셔야 돼요. 목차를 잡는데 우리는 참 다행인 게 문제의 목차가 대부분 주어져요. 뭐, 이론 강의를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제가 이제 OT를 할 때 이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이제 OT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 한번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를 그냥 간략하게 2점짜리로 요렇게 이제 문제를 그냥 줄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아는 사람들이니까 얘가 뭔지는 알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얘가 뭔지를 몰라요. 약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좀 친절하신 분들은 옆에 또 설명을 해놔요.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놓으면 이거를 그냥 풀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ABS에 정의, 역할, 구성요소,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목차예요. 요렇게. 뭐 쓰시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제일 먼저 목차 잡을 때 요렇게. 1. 문제 절대 쓰지 마세요. 문제 쓰실 시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문제를 그대로 해가지고 여기 쓰시는 분 있는데 그거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내가 이제 1번은 알고 2번은 모르겠어. 3번은 또 알겠어. 그러면 1번 다음에 3번 쓰지 마시고 배점 아까 얼마? 한 장당 10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장당 넘겨놓고 3번 이렇게 문제 뭐 1 요런 식으로 하고 1 A, B, S의 정의 이렇게 이제 목차를 잡아주시고 그 밑에 정의에 대한 부분을 쓰시면 돼요. ABS는 뭐 자동차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급정거를 하게 되면 뭐 스핀이 발생을 하고 뭐 조향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기계적인 브레이크 시스템에다가 뭐 전자제어화를 해가 만든 게 뭐 ABS 시스템이다 이렇게 쭉 적어서 이렇게 쭉 적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정의 나왔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여기 이제 단원이 끝나면 보통 이제 한 칸을 좀 띄워주시면 답안지가 조금 깔끔해요. 이제 일단 목차를 잡는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한 칸을 딱 띄워.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그냥 특징 이렇게 할게요. 그냥 특징. 자, 특징은
에베스가 왜 남았는지, 에베스 왜 남았는지.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뭐가 돼요? 락이 되니까 가잖아요. 그렇죠? 스키드 마크 일으키면서. 그때 뭐가 안 되냐면 조향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면이 미끄러운 노면이나 일반적인 노면에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마찰력의 차이에서 차가 김연아가 돼요. 그렇죠? 김연아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요 모먼트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차가 이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위험하니까 이러한 장치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정이 있고 그런 특징들을 내가 몇 가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1. 얘는 뭐뭐뭐뭐뭐뭐 특징이 있고요. 2. 얘는 뭐뭐뭐뭐뭐뭐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또 한 칸 띄우고 3. 이거 로마자는 아시죠? 그렇죠? 로마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도저히 안 되면 뭐 1 이렇게 하고 밑에 이제 동그라미 1 아니면 또 갈로 1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 건 상관없으세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 3. 뭐 구성 요소.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구성. 그러면 뭐 마스다 실린더 있어요. 뭐 휠 실린더 있어요. 뭐 파이프 있어요. 뭐 브레이크 용액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2. 그 다음에 뭐 ABS 휠 스피드 센서. 휠 스피드 센서는 뭐 마그네틱 타입이나 홀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자동차에 어디에 너클 쪽에 보통 붙어 있고 얘는 만약에 뭐 F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CV 조인트에 톤힐과 짝꿍을 이룹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한 장이 되고 두 장이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써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뒷면. 뒷면 안 적으셔도 돼요. 당연히 다 쓰면 뒷면 넘어가잖아요. 그 쓸 시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요 꽉 차면 뒤로 딱 넘겨가지고 또 목 찾아보고 이렇게 쭉 쓰시면 돼요. 이게 같은 경우에는 20점짜리라 그러면 한 최소한 두 장 정도는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서 볼펜 있죠. 볼펜. 뭐 우리 지금 불매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문구점 가셔가지고 볼펜 요즘에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잖아요. 본인한테 맞는 거를 한 아무래도 한 세, 네 자루는 쓰실 거예요 아마. 연습하시면 계속 적으시고 여기 굳은살 막 이렇게 불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정도 할 정도로 내한테 잘 맞는 볼펜을 구하세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일반적인 볼펜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런 볼펜 쓰시면 똥이 많이 나와가지고 답안지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똥 안 나오는 거 있죠? 우리 볼펜 똥 안 나오는 거. 그런 거 하나 내 손에 잘 맞는 거 꼭. 그 다음에 색깔은 블랙 또는 청색만 가능해요. 블랙 또는 청색만 가능한데 무조건 검은색이 제일 나아요. 제일 무난해요. 볼펜 하나 본인한테 맞는 거 내가 이거 하나 딱 지정해가 딱 쓰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볼펜 하나 구하시고 자 내가 답안지를 작성을 해요. ABS는요 뭐 브레이크 장치 중이에요. 근데 제가 브레이크를 썼는데 브레이크를 이렇게 썼어. 어머나 이러면 얘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두 줄 보통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두 줄. 두 줄. 그렇잖아요.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이 한 2차 보시는 분들이 보통 한 꽤 보실 거예요. 한 600명에서 한 800명 정도 보시는데 이게 답안지 맨날 이렇게 채점하시는 분들 굉장히 짜증내 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두 줄 적으시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는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할 수 있는 거를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수정 테이프를 못 쓴다고요. 시험장에서는 이제 볼펜만 이제 한 두 자루 세 자루 여유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만 딱 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못 쓰니까 이렇게 이제 답안지 작성하게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거 저거 다시 나눠드리면 내가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뒷면에 또 적으시면 돼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많이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적는 게 쉽지가 않아요.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손목이
굉장히 잘 나가세요. 지금 뭐 앞으로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면 한두 달, 세달 엄청 빡시게 적으셔야 되는데, 손목이 나가니까 그 손목 항상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도 손목 나가셔가지고 답안지 목 적는 분도 제가 봤어요. 봤으니까 그런 거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준비를 하시자고요. 자, 다른 혹시 저기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시나요? 따로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중간에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면 저기 쉬는 시간에 따로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좀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좀 됐으니까 제가 이제 해설 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설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연관되는 것도 계속 이렇게 조금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정리를 조금씩 하세요 하고 제가 이제 언지를 좀 드릴 거는, 그럼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래 1시까지가 이제 수업이 오는데, 좀 시간을, 점심시간 원래 1시간 하시고 또 이런 수업 들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죄송한데 조금 뺏어 먹을 수도 있어요. 밥을 뺏어 먹는 건 아니고 시간을 좀 뺏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담배 태우시기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 한 5분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 바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할게요.